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의 상철입니다. 오늘은 남동구 강속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입지가 좀 대박이에요. 도보로 3분만 나가시면 간석 오거리역이 있고요. 10분만 나가시면 동암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동암역 같은 경우에는 급행이 들어오고 서울 1호선과 인천 1호선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현장입니다. 뭐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뭐 대형마트라던가 뭐 입지, 뭐 시장, 기타 등등 뭐 편의시설도 두루두루 잘 갖추어진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신축 현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신축 현장 내부는 어떨지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가시죠. 네, 전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쪽 보시면은 일괄소등 버튼이 있어서 나가고 들어오실 때 좀 밝고 끄고 이렇게 좀 절전 효과가 있으면서 이제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 띄움 시공을 해드려서 좀 신발 편하게 관리하시기도 좋고 예, 깨끗하게 좀 쓰시기 좋습니다. 그 키 큰 장으로 신발장 3칸 만들어 드렸고요. 골드 테두리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뭔가 이렇게 나가실 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좀 고급스럽고 좀 좋네요. 네, 안쪽에 수납 공간도 여유 있어서 네, 신발 많이 넣으실 수도 있고 네, 부족한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얇죠, 요즘? 슬림 3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네, 보시면 소리가 거의 없어요. 뭐야, 열었어요? 소리 안 들렸는데? 묵직하면서 좀 연동이 좀 쉽고 저소음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저희 한번 거실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거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딱 봐도 가로가 3m 5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인스코팅 마감해드렸고 네, 아트월도 예쁘게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TV를 놓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넓은 소파가 DP가 되어 있네요. 4인용 소파 DP 하시고 네, TV를 보시거나 가족분들과 거실 생활 하시기에도 좀 충분한 공간이 나와줘서 좀 편하고 좀 화목하게 네, 잘 거실을 네, 쓰실 것 같고 네, 시스템 에어컨도 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열 교환기 요즘에는 네.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해요. 오늘 심해요, 되게. 네, 그래서 좀 환기를 시킬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요즘은 필수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환기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리하실 것 같고 네. 네, 거실도 뭐 충분히 넓고 좋아서 잘 쓰실 것 같아요. 여기 남향이래요. 뚫려있고 남향이래요. 그렇죠. 이쪽이 남향이죠. 완전 네. 정남향입니다. 네, 네. 요즘에는 속일 수가 없는 게 휴대폰 어플로만 확인을 해도 네. 딱 남향이 딱 뜰 거예요. 저도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체감적인 거나 향적인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주방을 한번 보실게요. 주방이 아주 넓고 좋아요. 네. 네, 주방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방은 좀 주방적인 느낌을 좀 내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거실은 이제 강화마루로 시공을 해드렸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속에 보시기에는 폴리싱 타일처럼 보이는데 좀 매트하면서 좀 장판적 느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데코 타일을 시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줄눈도 좀 넣어드리고 테두리에도 줄눈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폴리싱 타일이면은 이제 그릇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깨지거나 좀 위험한 요소가 많은데 제가 볼 때 네, 그렇겠네요. 네, 주방에 안정적인 효과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 두 대가 잘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옵션입니다. 네. 네, 옵션으로 넣어드렸고 식탁도 지금 보시면은 아마 직접 와서 보셔야 되는데 좀 튼튼해요. 딱 봐도 좀 튼튼하고 뭔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샘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AS도 잘 되고 그리고 좀 더 튼튼하고 아무래도 좀 좋겠죠. 한샘이 일단 좋으니까. 그리고 우드랑 화이트 톤으로 좀 이제 주방의 분위기를 아래로 좀 묵직하게 맞춰놨고 수납 공간도 비어있는 거 없이 칸칸이 수납도 잘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수전이죠. 골드네요. 근데 요즘 유행이에요. 일부러 수전만 요즘 이걸로 많이 바꾸시는데 이게 워낙 많이 찾고 이쁘기도 하고 하니까 포인트죠, 포인트. 네, 포인트라서 이쁘기도 하고 타일도 손 많이 가는 타일 시공해드렸네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신기한 게 사이사이에 줄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디귿자 아일랜드형 식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밥솥 공간 그대로 나와 있고 네, 전자레인지 바로 있죠. 이 앞쪽에서 식사를 하시면은 바로바로 식사를 하시고 밥도 여기서 퍼시고 이제 전자레인지 쓰실 거 있으시면 여기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3구 들어가 있고요. 네, 인덕션 기능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위쪽으로도 선풍기가 되어 있는
있는데 숨어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이렇게 맞춰서 요즘엔 톤을 맞춰서 잘 해놨고 이제 한샘이라서 가능합니다. 굿. 네, 그리고 이제 안방 한번 보실게요. 네, 안방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정확히 아파트 구조예요. 그래서 방, 거실, 방 좀 판상형 구조로 잘 되어 있고 이쪽으로 안방도 남향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요. 더블에서 킹 사이즈 침대를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대를 이쪽으로 배치를 해드렸는데 차라리 이쪽으로 화장대를 좀 배치를 하시고 이 앞쪽으로는 뭐 TV를 놓으셔도 되고 콘센트가 뽑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TV를 놓으시거나 뭐 아니면은 조금 장을 짜셔가지고 뭐 3단, 4단 장을 짜셔가지고 수납 공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안방 욕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아기자기해요. 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좀 그렇게 그렇다고 막 많이 협소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골드로 이렇게 포인트도 액세서리 포인트도 다 줬고 네. 휴지통갈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액세서리는 이제 수전 그리고 이제 수건걸이 그리고 이제 휴지걸이 이제 이렇게가 우리가 이제 액세서리 3종, 4종, 5종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포인트만 골드로 줬고 그리고 수건이나 기타 이제 샴푸나 용품 보관하실 수 있고요. 사실 메인 욕실이 중요하지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딱 쓸 부분만 쓰기 때문에 그냥 갖출 것만 갖추면 됩니다. 네, 그럼 중간방 한번 보실게요. 네, 중간 2번 방 소개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영상에 다 안 담길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넓기도 넓고 여기는 이제 서재처럼 꾸며놨는데 사실 이 방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방 쓰는 게 맞죠. 그리고 드레스룸이나 그런 거는 이제 좀 작은 방에 쓰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녀방으로 쓰시거나 만약에 신혼부부다 하시면은 게스트룸이나 아니면 PC방 그렇죠. 남편방을 차라리 좀 주면 좋겠죠. 근데 통상 여기가 제가 볼 때 그래도 평형으로는 한 30평형대가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자녀방으로 좀 꾸며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신혼부부이시면 남편을 위한 방을 만들어 주시거나 게스트룸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넓은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다용도실인데 거리나 길이가 괜찮아요. 좀 불필요하거나 억지로 만든 공간이 아니라 내 짐이나 안 쓰시는 거 보관하시기에 충분히 좋은 사이즈가 나와서 네, 다용도실로 충분한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 가볼게요. 네, 제일 작은 세 번째 방 소개해드릴게요. 좀 이상하네요. 아니 중간방이 분명히 자녀방을 쓰셔야 됩니다. 꼭 중간방을 자녀방이나 게스트룸을 쓰셔야 되고 제일 작은 방을 지금 자녀방처럼 꾸며놨는데 여기는 무조건 드레스룸이어야 돼요. 왜요? 여기 이쪽으로 제일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짜고 그리고 아까 저쪽 다용도실 있잖아요. 거기는 수전이 없어요. 아,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형으로 쓰셔야 되고 아, 여기 수전 있나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셔야 되고 이쪽에 콘센트를 뽑아드려서 타일러도 이쪽에 놓고 그대로 기역자로 맞춰서 드레스룸을 짜시면은 네, 옷도 보관이 많이 되고 공간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수납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네, 놓으실 거 다 놓으실 수 있고 여기는 꼭 드레스룸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아, 여기 숨은 짜투리 좋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뭘 놔야 될까요? 안방에 아까 화장대를 놓으라고 했는데 차라리 좀 안방을 널널하게 쓰시고 욕실 옆에 이쪽으로 차라리 화장대를 좀 꾸며 쓰시면은 콘센트를 뽑아놨잖아요. 좋네요. 여기다 고데기하고 화장하고 분명 이유가 있는데 원래 샤워하고 화장을 좀 빨리 하고 수분을 빨리 보충해 줘야 돼요. 네, 갑자기 화장 방송 아닙니다. 네, 수분을 빨리 보충해 주고 네,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이쪽으로 차라리 예쁘게 꾸미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한번 욕실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본 중에 저는 메인 욕실도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일단 가로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예, 움직이기에도 좋고 예, 샤워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요. 샤워하시면서 네, 물튀김 방지도 해주실 수 있고 예, 위에 거리도 잘 있고요. 예, 골드로 역시나 똑같이 통일감 있게 맞췄죠. 요즘 유행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안내드리는 집에 거의 열의 아홉은 다 이렇게 골드가 좀 끼어있고 네, 층고도 높고 네, 봄 천장으로 잘 만들어 드렸고요. 네, 환풍기 잘 달려있고 네, 슬라이딩 미러장 수건걸이 잘 되어있고 선반도 보시는 것처럼 쓰실 거 위에 올리시고 잘 쓰시면 됩니다. 세면대도 깊네요.
그래서 물TV거나 밖으로 이제 옷에 물을 묻을 일이 좀 덜 하실 것 같고 잘 설치되어 있고 휴지거리도 이쁘게 골드로 잘 되어 있네요. 위에 휴대폰 올리실 수 있어요. 네, 가시죠.